있거든요. 난 아주 도도하고 예쁜 꽃다운 나이 20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남보라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난 이제 결심했어. 나도 이젠 어릴 땐 공부 때문에 꿈만 꾸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연애를 해보려고. 나란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내 이상형이어야 하고 나의 남자친구가 되려면 내가 지금부터 말할 단계들을 다 수행시켜야 해. 지금부터 내 남자가 되는 법을 소개해줄게. 첫 번째, 관심 끌기. 나의 남친이자 나의 남자가 되려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나의 관심을 끌려면 좋은 목소리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느낌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줘. 그러면서 나랑 대화를 하며 네가 진짜로 괜찮은 애라는 걸 나랑 대화를 하며 증명해줘. 우리가 친해지면 너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생기게 만들어. 예를 들면 네가 연기를 잘하고 배우가 꿈이라면 나에게 네가 잘하는 연기 한 장면을 보여줘.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점점 관심이 생기게 되겠지? 그렇게 너는 첫 번째 단계 클리어! 예이! 두 번째, 좋아하는 마음. 나의 관심만 끌면 나랑 사귈 순 없어. 나의 이상형이어야만 난 너랑 사귈 거거든. 근데 내 이상형이 뭐냐고? 지금부터 이야기해줄게. 나의 이상형은 겉모습이 아주 중요해. 겉모습이 거의 나의 남자가 되는 길에 65%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겉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외모야. 그래서 어떤 외모가 좋냐고? 지금부터 말해줄게. 난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 잘생긴 기준이 뭐냐고? 바로 강아지상. 귀엽고 피부가 연하고 좋았으면 좋겠어. 마치 백구 또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눈은 똘망똘망하고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아야 하고 코는 작으면서 오똑했으면 좋겠어. 헤어스타일은 자기한테 잘 어울려야 하고 머리카락색은 검정색 또는 갈색이 어울려야 해. 얼굴이 잘생기면 나도 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과연 넌 두 번째 단계도 통과했을까? 세 번째, 반하기 시작. 하지만 외모는 얼굴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몸도 좋아야 하거든. 좋은 기준이 뭐냐고? 지금부터 말해줄게. 일단 키가 커야 해. 한 180에서 185cm 사이여야 해. 그리고 잔근육과 잔복근이 있어야 해. 너무 많지도 없지도 않은 정도. 힘도 나보다 세야 해. 그래야 무거운 짐이나 힘든 일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의 외모는 끝났어. 하지만 외모가 끝났지 겉모습이 끝난 게 아니야. 지금부터 나머지를 소개해줄게. 일단 남을 잘 도와줘야 해. 특히 나를. 하지만 자기 일도 잘하면서 남을 잘 도와줘야 해. 자기 일도 잘하고 남까지 도와주면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너의 일을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난 너에게 반하기 시작할걸? 일 잘하는 거 외에 공부와 운동을 잘해야 해. 그러면 난 너에게 점점 더 반하게 되겠지? 그렇게 넌 세 번째 단계도 완료! 네 번째, 너를 사랑해. 그래서 겉모습이 드디어 끝났냐고?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뭐가 남았냐고? 그걸 이제 말해주지. 일, 공부, 운동을 다 잘하면 좋은데 두 개가 빠졌어. 바로 춤과 노래를 잘해야 해. 왜냐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노래랑 춤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하면 널 좋아하겠지? 드디어 나의 겉모습 이상은 끝났어. 근데도 아직 남은 게 있어. 겉모습이 있으면 앞모습도 있겠지? 앞모습이 뭐냐고? 그건 바로 너의 마음이자 너의 성격이야. 어떤 마음과 성격이어야 하냐고? 지금부터 말해줄게. 넌 자비로우면서 남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뭐든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 성격도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 남 잘 챙겨주고 남 배려해주는 남자는 누구나 반할걸? 그런 널 보면 난 너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을 거야. 널 사랑하게 되니까. 다섯 번째, 사귈래? 마지막 딱 한 가지가 남았어. 그건 단단한 믿음. 왜냐면 내가 기독교 개신교이기 때문이야. 남자친구랑 교회를 가는 게 나의 로망이거든. 나의 이상형은 이렇게 끝났어. 이제 마지막 한 단위가 남았어. 그건 겉모습이나 이상형이 아니고 나랑 사귀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야. 바로 고백이야. 네가 내 남친이자 남자가 되려면 우리가 사귀어야 하지 않니? 만약 넌 아직도 날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랑 아직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 만난 때처럼 네가 먼저 내게 다가와서 고백해줘. 날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랑 사귀고 싶다고. 마지막 단계까지 클리어. 여섯 번째, 엔딩. 지금까지 내가 말한 단계들을 다 해내고 진짜로 나랑 사귀고 싶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면 난 너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100%가 돼. 이것까지 다 했다면 넌 모든 단계들을 통과했어. 드디어 나의 단계들은 끝났어. 지금까지 읽고 있는 당신 정말 대단해. 이걸 아직도 읽은 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이런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이런 남자가 진짜로 세상에 있다면 어떡할래? 이래도 안 믿는다고? 넌 내가 말한 걸 믿을걸? 아니,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거든.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은 나에게 와서 진짜로 고백했어. 그렇게 우린 지금 사귀는 중. 나이는 얼마큼 차이 나냐고? 우린 동갑이고 같은 대학교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놀랐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왜 쓰냐고? 우리 첫 만남을 기록하고 싶어서야. 지금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내 이야기, 내 남자가 되는 법은 끝났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읽어줘서 고마워. 끝!